안녕하세요. 생존 크래프팅 게임을 사랑하는 남자 군단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전기 아주 이제 원활하게 잘 되고 있어요. 오케이. 이거 왜안 들어가냐? 600 떨어져야 들어가나 이거 지금? 100% 찾는데 아마 이게 지금 600 아래로 떨어져야 들어가려나 봐요. 물도 찾고 한번 보죠. 어쨌든 이번 시간에는 이제 이거를 바꾸는 작업, 이거 바꾸는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이거 해야죠. 이거 다쓴 연료봉 화학 공장을 여기다 놓고, 이거 다 사용한 우라늄 235 연료봉 질산이 들어가죠. 이거 하나 놓아주시면 될것 같아요. 많이 놓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딱 하나만. 그러면은 10초당 100, 이거를 여기서 하나 나오는 게 얼마지? 여기서 지금 하나 나오는 게 보시면은 질산이 3초당 40이죠? 충분하죠? 이거 하나로만 하면 될것 같아요. 이거 하나 놓으면 될것 같으니까, 먼저, 구리, 아니, 금주개랑 철주개가 오면은 될것 같네요. 그럼 이쪽으로 금주개랑 철주개를 가지고 오게 하고, 이쪽으로 금주개 오고, 이쪽으로 철주개 오고요. 그러면은 됐고, 어차피 0.1, 0.2 하나씩만 있으면 돼요. 분쇄된 거 여기다가 하나의 벨트라인 하나로 해서 가도 문제 없겠죠? 벨트라인 하나로 해서 가도 문제 없을 것 같고, 이렇게 놓고, 아, 이걸 좀더 위로 올릴 걸. 아니야, 뭐 이렇게도 되겠죠? 이렇게 놓아도 되죠? 이렇게 놓고, 아, 이제 전기 걱정이 없으니까 이제, 어우, 너무 원활한데요? 들어가고, 이 암모니아도 여기다 하나 놓을까? 놓아놓으면 되죠? 다른 곳에서 이제 또 요구할 수도 있으니까 그냥 놓아주시고, 그러면은 여기다가 이제 전기 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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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덩 됐습니다. 그럼 됐고, 이제 여기서부터 하나씩. 먼저 이제 이거. 이거를 놓고 위로 올라갈까? 암모니아는 이제 여기로 하나만 들어가면 되기 때문에, 여기 두개 정도. 근데 철, 이게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걸 굳이 겹치지 말아야 되겠다. 겹치지 말고 이렇게 가야 되겠다. 이게 낫겠네요. 여기다 놓고 위로 올라간다는 개념으로 만들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사산화 이질소가스가 어디 많이 들어가는지, 사산화 사용법 보시면은 용액 만드는 거 끝이죠. 굳이 이건 또 만들 필요가 없어요. 또 만들 필요가 없고, 사산화 이질소 가스 용액, 이거 사용법 보시면은 질산 만드는 데 들어가고, 이것도 질산 만드는 데만 들어가죠. 그러니까 굳이 또 자동화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질산,
질산이 여기저기 필요한지 10군데나 들어가네요. 여기만 이때 들어가죠? 그러면은 자동화를 한번 하는 게 좋아요. 여기도 들어가기 때문에 질산은 많이 들어가죠? 질산은 자동화를 하는 게 좋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놓고 위에다가 바로 1대1로 여기다가 이거 놓고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아니 괜찮다. 괜찮네요. 이거 놓고 놓아주시면은 되죠. 전기 놓아주시면 되고, 그럼 여기서 밑으로 가고요. 여기서 나오고, 그다음에 이쪽 빼고, 저 빼고, 그다음에 이거 됐죠. 들어가죠. 오케이. 그다음에 이쪽으로 이제 암모니아 암모니아 들어가고요. 다음에 이거 6개 놓아주시면 되죠. 6개. 아니, 9개. 여기서 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놓고 이렇게 쭉 놓아주시면 되고요. 여기다가 창고 하나 들어가 주시면은 이제 산소. 야, 우리 이러기 있기 없기 됐어요. 굿. 그러면은 산소는 3개당 하나니까 0.5개니까 6개당 하나니까 더 있어야 되는구나. 야, 이렇게 들어가 주시면은 오케이. 이 정도면은 되겠죠? 됐다. 됐죠? 6개당 0.5개잖아. 0.5개당 3개니까 하나당 6개예요. 그러면은 3개니까 18개 놓아주시면은 되는 거죠? 충분합니다. 자, 이 정도면은 됐고, 산소가 또 필요한 곳에서 계속 해주면 되죠. 왜? 아우, 야, 전기 봐라. 전기 봐라. 전기 엄청난데? 하나당 300kW면은 순식간에 뚫고 올라오겠는데요, 이거? 에이, 몰라, 우선 이렇게 놓고. 나중에 이제 필요하다 싶으면은 산소가 여기저기 많이 필요한가? 또, 체크해봐. 사용법. 오, 많다. 질산 만들 때도 들어가는구나. 이것까지 합쳐서 3개였죠. 와. 이것까지 합쳐서 3개니까 상관없겠네요. 좋아요. 이거면은 될것 같고. 산소 이쪽으로 해가지고 펌프 하나 해가지고 위로 올려주면 될것 같고요. 이제 두 번째 이거 놓아주시고, 여기는 물만 들어가면 되겠죠. 물두개 1대1이니까 1대1로 해도 되겠네. 1대1 이렇게 놓고 물 들어오고 이쪽으로 들어오고, 그러면 이걸 약간 한 단계 더 맞춰서 이쪽 라인 맞춰가지고 이렇게 들어오면은 들어오면 되죠. 들어오죠. 물만 땡겨오면은 1대1로 되고, 여기도 저장이 딱 되면서 금조각 들어가고, 여기다가 하나 놓을 때 0.5개, 하나면 2개. 여기도 3개 똑같이. 여기다 한더 놓을 수 있어요. 6개까지도 놓을 수가 있겠는데요. 어차피 질산이 좀 많이 필요하니까.
세 개 놓쳐, 세 개. 이걸 더 옆으로 놔주면은 돼요. 0.7당 하나니까 세 개 놓으면은 네 개를 놓을 수가 있는데, 우선은 이거를 확장성을 두고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이쪽에서 나온다 생각을 하고 여기다가 하나, 아니야 금도 들어가야 되잖아. 이것도 이쪽을 해서 들어가 줘야 되니까 이와 같은 형식으로 해야 돼. 이와 같은 형식, 이와 같은 형식으로 해야 되니까 누른다 해봐. 여기서 여기는 그렇다 치고, 아까 산소가 어디였지? 위쪽 산소, 위쪽 똑같아요. 산소가 위쪽 똑같고, 산소 위쪽 똑같아요. 산소가 이쪽으로 온다 치고, 이쪽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은 끝. 넣어주시면 되고, 이거를 위로 올라가게 하고, 이거를 질산, 질산으로 놓아주시면은 되고, 넣어주시면 산소 들어가고, 물 근처 물이 여기서 와야 되겠네요. 많이 쌓이죠? 여기다 하나 더 놨습니다. 이게 줄어들고 있긴 한데 하나 더 놨더니 쌓이네요. 눈에 띄게 쌓여요. 이 정도면 된 거고, 이 보시면은 그쵸? 600 아래로 떨어져야 이게 100%가 된다 하더라도 등록이 돼요. 이런 식으로 놓아주시면 되고, 이제 더 이상 석탄으로는 할 필요 없고, 이쪽으로 오고 이쪽 말고 놓아주시면 되고요. 잘 나와요. 물 어쩔 수 없이 이쪽으로 가야 되겠네요. 물 됐습니다. 그러면은 쭉쭉쭉쭉 나오고 이쪽 들어가고, 이거 네 개, 우선 네 개, 하나 둘 셋 네 개. 확장성이 안 좋은데, 확장성이 정말 안 좋은데, 옆으로 할까? 옆으로 해도 확장성이 좋아지긴 하니까 문제는 없을 것 같긴 한데요. 옆으로 할 거? 아 이거 아니야, 아니 이건 아니야. 제가 볼 때는 이거 확장성 안 좋아요. 아 나노봇 없네. 확장성 좋게 여기는 계속 옆으로 늘리면 되잖아요. 옆으로. 아이 그래도 안 좋아. 이렇게 하는 게 낫겠어요. 이쪽에서 올라오고 옆에서 계속 올라오게끔 해서 하나 둘 셋. 오면서 옆으로 계속 만들게끔 하면은 될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는 이제 이쪽에서 들어가야 되겠다. 이쪽에서 이렇게 여긴 이리로 가고 이건 이리로 가고 그러면서 여기다가 질산 딱 하나 놓아주시면 되겠죠. 여러분 여기다 우선은 그럼 여섯 개 세 개만 만들어도 될 것 같으니까 여기서 와서 놓고 창고 하나 놓고 이렇게 놓아주시면은 질산 그 다음에 여기서 위로 넣어주시면은 되겠죠? 근데 뭔가 좀 안 맞아. 이렇게 여기 질산이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2, 3, 5 질산이 이쪽으로 들어가게끔 놓아주시면 되니까 이렇게 그럼 이쪽에서 질산 넣어주시면 되고요. 하나만 있으면 될 거예요 지금으로서는.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플루토늄. 아, 할 공간이 너무 없는데. 자, 이런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이쪽으로. 야, 오우, 증기 안 되겠다. 아, 이게 여기서 걸려버리네. 이쪽으로 와도 물이 걸리고 이쪽으로 어쩔 수 없이 이쪽으로 와야 되겠네요. 아, 젠장. 여기다 하나 놓아주시고 놓아주시고 뒤로 가고. 어쩔 수 없네요. 이렇게 들어가고 우선 하나만 있으면 되죠. 하나만 놓아주시고 잘 들어갑니다. 잘 들어가고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전기를 그 다음에 뭐가 나오지? 핵폐기물도 나오고 핵폐기물은 위쪽으로 올라와서 이것처럼 해놓으시면 되죠? 이거 들어가 계속 놓아주시면 되고 들어가죠? 그러면서 이게 쌓이고 그럼 이제 이거 질산은 끄시고 어차피 이제 그리고 철 덩어리로 할 건데 비율이 똑같아요. 철 2개 10개 만드는데 2.7, 3.4 골드랑 똑같습니다. 그렇게 똑같이 만들면 돼요. 그냥 컨트롤 C, 컨트롤 V 해가지고 여기 있는 거 있죠? 골드? 똑같아요. 나비랑 지금 이것도 똑같습니다. 컨트롤 C, 컨트롤 V 해가지고 우선 철 덩어리를 밑으로 내려와서 여기서 철 만들고 그 다음에 강철 좀 더 만들고 근데 어차피 굳이 많으니까 아직은 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쌓이죠? 잘 쌓입니다. 오, 이건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상관없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이거죠? 2, 3, 5 이거 해야 돼요. 이거 이건 이제 원심 분리기고 자주 나오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여기다 이제 하나 놓아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요. 2, 3, 5 이거죠? 여기서 나오는 게 2, 3, 5이기 때문에 놓아주시면 여기서 이렇게 나오고 235랑 238이랑 플루토늄이 나오기 때문에 퍼센트지로 나오니까 놓고 오, 플루토늄 나왔다. 그리고 다시 이쪽으로 집어넣으면 되겠죠? 아니야 다시 이쪽으로 집어넣어주면 좋을 것 같은데 다시 이쪽으로 넣어주면은
아주 좋을 것 같아요. 들어간 쪽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넣어준 쪽으로. 그 다음에 여기서 플루토늄. 플루토늄을 모아야 됩니다. 플루토늄. 어차피 이쪽에서 나오니까요. 똑같이. 여기다 이제 만들면은 되는 겁니다. 굳이 더 이상 만들 필요는 없고, 여기다가 플루토늄 하나 만들고 들어가는 건 똑같습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만들고, 야야야, 어차피 여기서 다 커트해가지고 나갈 거기 때문에, 정 이게 좀 그렇다 싶으면은 여기다가 한 칸 좀 띄워. 좀 띄워서 여기다가 플루토늄을 놓고, 여기 이후부터는 왼쪽으로 238만 들어와 해놓으면은 이제 238만 들어가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쪽으로 이렇게 와주시면 되고, 도와주시면은 되고. 그 다음에 여기를 점프, 여기를 점프를 하고 니들로 들어가. 가고 여기서 쭉 가는데, 플루토늄 잘 나온다. 퍼센트 45% 확률. 오, 뭐 좋다. 괜찮다. 왼쪽으로 플루토늄 들어가게 하고, 나머지는 이렇게 들어가게 하면은 되고, 이제 여기서 놓고 작은 상자 이쪽으로 플루토늄 들어가게 해주면은 아이 아깝긴 하지만 어쩔 수가 없네요. 아깝긴 하지만 이렇게 가는 걸로 하고. 다음 이쪽으로 가고. 됐죠? 플루토늄 들어가고.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고, 다시 여기다가 플루토늄 놓고 집어넣고. 됐습니다. 당분간은 안 만들어지겠지만, 여기서 지금 플루토늄이 만들어지고 있죠? 놓고. 이쪽 플루토늄. 이거는 이제 700K의 증기가 나옵니다. 와우! 이렇게 해서 이제 700K까지 플루토늄. 오! 오! 이미 다 썼어. 오, 여기서 그러니까 많이 나와요. 이게 우라늄이 어차피 연료봉 하나당 하나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사용되어진 만큼 거의 다시 재활용되는 듯한 느낌? 이게 제 그 느낌이 드네요. 그러면서 플루토늄도 같이 나온다는 거. 이게 굉장히 괜찮다. 그럼 이제 여기다 더 넣을 수 있죠. 여기는 600이었잖아요. 이게 600K였나? 이거는 플루토늄은 700K예요. 더 넣을 수 있죠. 그런 다음에 왜 계속 하면 되느냐? 239를 또 할 수가 있어요. 사용된 연료봉 239를 질산으로 해가지고 다시 가져오면은 239를 넣게 되면 35%의 확률로 다시 또 플루토늄이 나오잖아요. 계속 재활용, 재활용, 재활용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다가 이거를 여기다가 이렇게 하나 더 놓고 또 다시 들어가고 이쪽으로 이렇게 놓고 그러면은 열이 올라가죠. 둘 다 여기다 이렇게 되면 이제 이거를 이렇게 이렇게 되면은 열 들어가고 그럼 열이 전달되면은 플루토늄도 하나 더 쓸 수 있고. 오케이. 지금 이거 열이 떨어졌죠? 열이 다시 올라갑니다. 935인가 930인가가 돼야 이게 지금 작동을 해요. 900까지 올라갔죠? 올라가야 됩니다. 올라갔죠? 그럼 이제 이쪽에다가 플루토늄을 넣어요. 플루토늄을 뭐 이쪽에 떼가지고 우선은 아니 나중에 이제 이쪽에다 넣어줘도 되긴 하는데 이것만 하더라도 지금 충분하기 때문에 이걸 또 하나 따로 빼서 할까? 더 넣을 수가 있거든요. 더 넣을 수가 있는데 넣고 빼고 넣고 빼고를 해야 되는데 이 이상은 우선은 이 세팅을 아까 저번 시간에 보여드렸죠? 3개에 4개예요. 3개에 4개. 3개에 4개인데 아 이거 문제다. 증기가 나오는 게 워낙 많아가지고 그리고 파이프라인이 아마 더 큰 게 있을 것 같은데 저장 용량 100. 원래 저장 용량이 100이에요. 원래 100. 이 원래 지금 저장 용량이 지금 100이죠? 증기 용량 보시면 100인데 크로스 덕트 스몰 스트라이트 덕트 저장 용량 4.8K 이런 거 놓아주시면 딱 좋은데 스몰 스트라이트 덕트 저장 용량 1.2K 이게 파이프인가? 티존 이거 한번 만들어 볼까요? 철빔 구리빔 철빔 구리빔 만들면 되기 때문에 만약에 파이프라인이 저렇게 진짜 이렇게 두껍게 되면은 저장 용량이 커지면은 그냥 그걸로 놔도 돼요. 이걸로 그냥 이렇게 다이렉트 놓고 쭉 놓으면 되기 때문에 이거 한번 만들어 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이거 재밌네요 이거. 이거 지금 제가 좀 이렇게 만들어 왔는데요. 이게 필요해 이거. 덕트 인헤스트? 뭐 이거? 인테이크는 이제 안으로 집어 넣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아마 바깥으로 빼내는 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해보니까 굉장히 재밌어요. 이거 보시면은 파이프가 굉장히 커요, 이렇게. 근데 이 안쪽으로 이제 용량이 1.2K씩 유동을 한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다 이제 그냥 막 넣는 게 아니라 이제 여기다가 이런 걸 넣어줘야 돼요. 인테이크. 그쵸? 이렇게 인테이크. 넣어주는 겁니다. 여러 가지 파이프 갈래로 와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넣어주기. 그래서 큰 용량이 이렇게 지나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이거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T존. T 정션. 딱히 놓아주시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나오는 곳. 나오는 곳은 이렇게 해주시면은 나오는 거죠, 이쪽에서. 뭐 이런 식으로 하시면은 되기 때문에 우선 여기를 싹 다 빼고 첫 번째 칸을 다 없애고 우선 맨 뒤에다 옮기면 되잖아요. 그 다음에 들어가는 입구를 이렇게 하나씩 만들고 그럼 여기다 그냥 이렇게 놓아도 되겠죠?
놓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T존 이렇게 딱 놓고 그 다음에 나가는 것을 하나당 이렇게 하나당 하나씩 놓아주면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럼 여기다가 T존을 하나씩 이렇게 놓아주시고요. 야야야 이렇게 놓아주시면은 이 여기가 이제 저장이 많이 되잖아. 2.4K씩 저장이 되면서 이쪽 라인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서는 100씩 서로 이제 들어가니까 괜찮죠. 여기도 이제 펌프 속도가 있어요. 펌프가 12,000이에요 12,000. 이 하나당 전부 다 100씩 들어가도 상관이 없다. 이게 가운데 라인으로 이렇게 길게 그럼 가도 되는 거죠. 이제 이 안, 여기로 이제 막 1.7K씩 되기 때문에 하나당 이게 괜찮네요. 어이 괜찮다. 이거 재밌네요. 아하 재밌다. 이쪽 라인으로 파이프가 많이 왔다가 해도 돼요. 어 이제 여기서 멈출 이유가 없습니다. 이제 멈출 이유가 없어요. 여기서 그냥 같이 막 넣어도 돼요. 같이 막 넣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쪽에다가 가고 나오고가 돼야 되는데 우선 힘들다. 여기다가 나중에 이제 물류로봇 하게 될 테니까 물류로봇 할 테니까 상관없겠다. 물류로봇 할 거니까 그냥 여기서 물류로봇이 가지고 가고 가지고 가고 이제 그러한 것을 해주면 돼요. 물류로봇이 굳이 이거 필요 없어져요. 이거 필요 이제 벨트 필요 없고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넣고 빼고 해가지고 물류로봇화 해놓으시면은 되네요. 여기도 물류로봇화 딱딱 해놓으면은 되고 아니면 이렇게 놔도 되고 이제 그런 식으로 하면 될 것 같아요. 여기는 마찬가지로 플루토늄 플루토늄이 이제 이게 이쪽으로 딱 와가지고 상자 들어가고 이제 상자 또 와가지고 빼고 이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배달해 주시면은 될 것 같아요. 우선 여기다가 플루토늄을 탁 넣어주시면은 물 공급 물 따로 가야 됩니다. 따로 물 따로 물 따로 가져오셔야 되고 여기 없었구나. 이쪽으로 물이 들어가게 되면은 들어갔죠? 여기도 막 여기는 이제 700K가 들어가야 되죠. 700K 700K의 물이 들어가게 되면은 700K의 증기가 팡 나옵니다. 이때 쓰이는 이 하나예요. 하나 700K 하나 뽑는데 이 플루톤 연료봉이 하나 들어갑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 들어가요. 많이 쌓여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럼 이제 전기를 이 개통으로 해가지고 더 놔도 돼요. 더 이 파이프 라인이 워낙 크기 때문에 어 재밌다 이거 이거 일, 어, 이 파이프 라인 재밌다. 이게 길게 놓고 사이사이에다가 T 이거 놓아주시고 그 다음에 이거 계속 저는 여기다가 이렇게 놓아주시면은 문제 없죠. 그러면서 두 개당 하나니까 이쪽에 딱 놓아주시고 그 다음에 이거 하나 빼고 여기다가 T존 딱 놓고 여기다가 이거 놓고 그 다음에 여기 연결해 주시고
여기다가도 T 이런 식으로. 이렇게 놓아주시면은 여기도 증기가 다 오게 되죠. 그럼 여기다가도 90개, 이번에는 90개를 놓아주시면은 전기가 진짜 부족하지 않을 정도로 원활하게 계속 플루토늄이 나오죠. 여기서 이제 나오기 때문에 운빨로 하나씩 나오겠죠? 그럼 만들어질 거고. 오, 그러면은 와 이거 좋다, 재밌네요. 이거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거 하고 있는데 질산도 만들고 플루토늄도 했죠. 여기는 이제 제가 또 녹아다 해가지고 똑같이 여기 있는 용량만큼. 아니다, 왜 안되냐? 아 여기서부터구나. 아 내가 잘못했구나. 야 아닌데 여기서부터인데? 내가 지금 80개 아니야? 네, 잠깐만. 아 여기구나. 여기네, 여기. 여기네요. 이게 80개네요. 여기 놓고 이렇게 놓아주시면 되는데 이거 아 이거를 빼버리죠. 아니면 여기다 놓고 그냥 놓쳐 뭐. 이렇게 놓고 이 사이를 파이프라인을 연결해 주시면 되니까요. 연결해 놓고 여기도 마저 놓고 파이프라인 만들어 놓고. 재밌다. 어이 재밌다. 야 놓아주시면 되겠죠? 그럼 이제 더 많이 전기가 사용되고 여기다 더 놔도 됩니다. 충분히 더 놔도 되기 때문에 두 줄 정도? 한 줄 정도 더, 한 줄 정도 이렇게 더 만들어도 돼요. 그러면은 여기는 이제 파이프라인 연결해 주시고 또 여기도 T존 딱 이렇게 놓아주시면은 되죠. 자 오늘만 이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군단이다.